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웅이입니다. 요즘은 곧 다가올 콘서트 연습으로 집, 연습실 이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완연한 봄이 되어 있네요. 여러분은 화창한 봄날을 마음껏 즐기고 계시나요? 저는 봄날을 즐기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을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루하루 설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달력에 사자를 보고 있으니 마음이 급해지는 것도 사실인데요. 지난 겨울 저희 첫 번째 전국 투어 콘서트는 말 그대로 저희 생애 첫 콘서트였기에 많이 떨리기도 하고 실수하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정말 열심히 준비했었거든요. 두 번째 콘서트는 그래도 한번 해봤으니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저의 큰 오산이었습니다. 지난 콘서트 때 여러분이 좋아해 주셨던 모습들을 생각해보면 이 정도로는 만족 못하실 것 같고 더 새롭고 더 놀라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욕심에 더 많은 고민과 연습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걸 보여드려야 여러분이 좋아하실까 고민 끝에 이번 콘서트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원래는 공연 때까지 비밀로 해야 하지만 여러분들께 빨리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살짝 스포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번 봄 콘서트 봄날의 고백에서 저의 신곡 무대를 최초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달 말 발매될 저의 디지털 싱글을 발매 전에 콘서트에서 먼저 여러분께 선보일 예정이고요. 물론 발매 이후에도 모든 지역에서 저의 신곡 무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선보일 디지털 싱글은 봄 날씨에 잘 어울리는 화사하고 상큼한 트로트 곡이고요. 여러분을 향한 저의 변함없는 사랑을 담은 노래로 여러분께서도 기분 좋게 들으실 수 있는 곡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의 기습 선물 어떠세요? 신곡 무대 외에도 여러분을 깜짝 놀래켜 드릴 만한 여러 가지 도전을 해보고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제 사진을 보시고 살이 빠졌다고 많이들 걱정해 주시는데요. 저는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의 무대를 기다려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힘이 되는 일인 줄은 몰랐는데 여러분이 저를 기다려주시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연습이 힘들지 않고 하루하루 행복하기만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건강 지키시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주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만날 날이 성큼 다가와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파라님들 감기 걸림은 오빠한테 혼납니다. 사랑합니다.